민주당이 제기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상호 의원의 과거 5.18 유흥주점 방문 논란을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일 행적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야구 중계가 끝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야구 중계로 뉴스가 늦어졌습니다. 대신 압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가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에게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지분 일부가 이재명 대표 측 소유란 얘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과 김 씨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홍영재 기자입니다. 대형 건설사 DLENC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제 숨졌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만 따져도 이 회사에서 벌써 4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키움이 푸이그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LG의 1패 뒤 3연승을 거두고 3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후인 다음 주 주말 무렵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텐데요. 때문에 야외 나들이 하시기에는 이번 주말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안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안개가 다시 짙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심한 곳은 오늘처럼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크게 좁혀지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하게 두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질 텐데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이들 지역은 주말 내내 날이 흐려서 빗방울이 간혹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낮 기온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전해드린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이어서 지선 씨의 마인드가 방송됩니다.